안녕하세요. 네,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직을 역임한 유정배라고 합니다. 춘천에서 국회의원 두 명을 배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 유정배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저 유정배를 선택하시면 춘천 발전을 위한 힘이 두 배로 커집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아, 이거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 춘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평소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꼭 이름을 대야 되나요? 아무래도 그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원주에 빼앗긴 죄송합니다. 우리 유종수 시장님께서 그 춘천 발전의 그 계기를 놓치신 분으로 좀 생각을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아, 그 뭐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그 비슷비슷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무엇보다도 그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놓치신 전 시장님께서 아무래도 우리 춘천 발전의 계기를 좀 못 잡은 그런 시장님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상쇠 한번 뽑아볼까요? 매콤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맵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현재 춘천시장은 몇 점? 아직 임기 반도 지나지 않은 분을 점수로 평가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아주 주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뭐 한 70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육동환 시장님이 춘천시민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풍부한 행정 경험, 그리고, 이 다양한, 그, 이 지역에서 다양한, 그 지역 발전의 경우, 발전 정책을 펼친 경험을 높이 평가해서 선택을 받으신 걸 생각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30%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나는 이런 잘못을 했었다. 매콤한 걸 잡았다. 이야, 이거 진짜 세네. 나는 이런 잘못을 한 적이 있다. 어떤 걸 뽑아야 할지 좀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자동차 운전 면허 적성 검사 통지를 받은 거를 깜빡하고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찰에 그 불시 검문을 당했는데 저도 몰랐는데 무면 운전 상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벌금을 무려 150만 원을 내고 적성검사를 다시 보고 면허를 갱신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자기관리에 너무 부실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 크게 반성을 하고 또 공적인 일을 이제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그 제 삶의 중대한 5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번째 질문지를 볼게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아닙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춘천 항공부대 소음 문제라든가 이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구상하시고 계시겠다면 그 단지 그 지역의 소음 문제 등과 같은 그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육군 항공대의 이전을 머뭇거리는 국방부를 어떻게 그냥 넘겨 버릴 수 있겠습니까? 춘천 발전에 매우 중요한 그 부지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수력 발전과 수자원을 소양강댐 수자원을 활용한 그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데 아주 매우 강력한 후보지일 수가 있어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국방부에 적절한 대체지를 만들어 주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육군 항공대 반드시 이전을 시켜서 우리 그 북부 지역의 그 낙후된 발전에 극복하는 그런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어, 이건 뭐지? 특정 상황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견해와. 네, 일단 그 지금 현행 선거구 제도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모순적입니다. 춘천 시민들 그리고 우리 철원 화천 양구 지역의 주민들의 이해가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갖고 있고요. 제가 국회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단지 우리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선거구를 획정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의 정치 제도, 국회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더 안착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유권자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해서 지역의 이익과 국가적 이익이 잘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즐겨 듣는 노래는 윤도현의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홀로 남은 우울한 나에게 그 햇살처럼 너가 있어줘서 좋았고 그 길에 앞으로도 너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해 하고 있거든요. 정치인이 혼자서 성장할 수 없고 또 이 정치인의 길을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유권자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늘 춘천 시민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기를 기원을 하고 있죠. 네. 아픈 시간들 속에서 어찌어떻게든 가야만 해. 혼자서 걸어갈 때 너무나 힘들 것 같아. 네, 시민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의원이 군림하던 시대는 지났죠. 네, 그리고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과 동떨어져서 일하던 시대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춘천에서 30년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춘천 시민과 호흡할 줄 아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국영기업을 아주 훌륭하게 경영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또 유일한 후보입니다. 춘천의 아들 유정배를 선택하시면 우리 북부지역, 그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개를 가져올 자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